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먹어볼 시골 간식은 뭐냐? 바로 통닭입니다. 오늘 이 통닭을 이용해서 맛있는 통닭 구이를 해먹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조리하냐면, 이 호일로 한번 싸준 다음에요, 물에 적신 신문지를 이용해서 통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문지에 싼 통닭을 여기 안에다 넣어 줄 텐데요, 과연 어떤 통닭 구이가 만들어질지 지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닭 구이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통닭, 일단 생닭부터 입장해야죠. 생닭 입장. 딴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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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란. 생닭 하, 이거 봐요. 생닭이에요. 생닭 엄청 크죠. 이 생닭에다가 일단 양념을 쳐야 됩니다. 양념. 그래서 허브 솔트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허브 솔트. 자, 허브 솔트 뿌려주고요. 와, 이거 봐요. 허브 솔트. 그런 다음에 호일을 싸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호일. 호일을 준비를 해서. 호일. 좀 길게 뜯어줄게요. 호일을 길게 뜯은 다음에 일단 생닭 얹혀줄게요. 생닭. 아, 생닭. 우와, 이거 보여요, 생닭? 이야. 그 다음에 일단 뒤집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도 허브 마사지를 해야 돼요. 떼치.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 허브 소스를 조금 더 골고루 많이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보여? 이야,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일단, 호일로 한번 싸보도록 하죠. 이렇게. 한번 줍고, 한 두 겹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호일, 이렇게 한 다음에. 맛있겠다. 통닭구이. 구이를 하나 더. 자, 쫙 뜯어가지고 더 붓을게요.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자, 이거 보이죠? 떼치. 자, 여기 호일을 두 겹 정도 감싸줬더니 생닭이 이렇게 돼있어요. 허브 소스도 충분히 많이 뿌렸어. 이렇게 꾹꾹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문지를 적셔서 싸줘야겠죠? 좋았어. 신문지 양이 많으니까 물을 좀 촉촉하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호일에 싼 생닭을 얹혀줄게요. 그 다음에 예쁘게 접어주세요. 예쁘게. 그리고 반대쪽에서 한번 접어주고, 한 겹 다시 한 겹씩. 이렇게 접어주고, 그리고 다시 신문지를 이렇게 바로 안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익힐지 정말 기대가 돼요. 맛있는 통닭구이를 만들어. 맛있는 통닭구이를 만들어. 한번 상태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잘 익고 있는지 상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아, 뜨거워. 오, 엄청 뜨거워. 오, 씨. 오, 깜짝이야. 엄청 뜨거워. 손에 화상 입은 것 같아. 너무 아파. 와, 일단. 와, 이거 봐요. 와, 이거 봐, 이거 봐. 오. 일단 신문지가 타고 있어요. 오. 근데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와, 일단 조금 더 넣어, 기다려줄게요. 넣어서. 순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익고 있나 확인을 좀 해볼게요. 짜란. 이쪽으로
들어가져 있죠. 우와. 자, 신문지는 다 타 보이네요. 신문지 다 탔고, 안에서 지금 지글지글 소리가 나요. 이야. 야, 엄청 맛있겠다. 지금 냄새가 그 치킨, 굽네 치킨 약간 그런 냄새가 납니다. 이야. 오. 신문지가 다 타면서 안쪽은 아마 다 익었을 거예요. 이제 신문지가 벗겨지면서 이제 겉에가 바삭바삭하게 아마 구워질 겁니다. 너무 기대돼요. 지금 냄새가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와. 와, 빨리 기대된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아, 지금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통닭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다 익은 것 같아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글조글 하는 소리 들려요? 야, 엄청 지글지글해요. 대박이야. 야,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어떻게 익었을지. 오, 김 나오는 거 봐. 와, 엄청나. 어떡어. 와. 이야. 야, 대박을 잘 익었을 것 같아. 나옵니다, 이제. 이야. 하트. 야, 보여요? 이야. 이거 봐. 와. 이야, 대박이야. 와. 와. 와, 대박. 야, 엄청 잘 익었어. 야, 이거 보여요? 와. 대박이야. 와. 살 엄청 뽀샤시. 와. 와, 대박이야. 와, 이거 봐요. 와. 야, 이거 제가 얼른 먹어볼게요. 지금 냄새가 진짜 살인적입니다.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제가 얼른 먹어볼게요.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와, 진짜 너무 흥분된다. 진짜 너무 맛있게 익었어. 이거 봐요. 와, 바삭바삭할 것 같아. 와, 제가 얼른 먹어볼게요. 와, 닭다리 제가 뜯어볼게요. 아, 뜨거. 야. 와, 이거 뭐야. 와. 와, 대박. 이거 봐. 와, 기름 잘 떨어지는 거 봐. 제가 먹어볼게요. 으아! 아! 너무 맛있어. 야, 진짜 대박이야, 여러분들. 와,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아, 또. 아, 이거 봐요. 와, 진짜 맛있겠어. 와, 다 익었어요, 다 익었어. 와, 닭다리 대박이야. 너무 맛있어. 아.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가슴살 한번 뜯어볼게요. 아, 가슴살. 아, 닭가슴살. 와, 진짜 엄청 바삭바삭해. 와, 바삭바삭하다. 와, 안에가 다 익었어요. 야, 이거 봐. 보여요? 바삭바삭하게. 와, 확실히 진짜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근데 안에가 다 익었어. 와, 대박이야. 아, 가슴살. 와, 이거 봐.
우와.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일품이야, 일품. 일단, 겉에는 진짜 바삭바삭해요. 이게 아까 튀김지를 깔아줘서, 안에는 다 익었거든요? 안에는 다 익었는데, 겉에가 아까 기름기가 쫙 나오면서 바삭바삭바삭 소리 났잖아요? 그게 엄청 겉에를 바삭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 와, 이거 봐. 와, 이거 맛있다. 우와, 야.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와. 와, 살이 다 익었어. 제가 날개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날개 보여드릴게요, 날개. 날개 보이겠지, 날개. 이거 보여? 엄청 바삭하게 있지. 야, 대박이야. 야, 버스 다 익었네. 야,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 맛있었어, 진짜. 진짜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게 진짜 이 통닭은 너무 맛있어. 신문지로 만든 이 통닭, 와 진짜 너무 맛있다. 겉에 확실히 허브솔트를 뿌려주니까 겉에 짭조름하면서 바삭바삭해요. 와, 그리고 안에는 촉촉해. 이거 따끈따끈하니까 이거 먹으려 기가 막히더라. 와, 진짜 여러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립니다. 아, 진짜 튀겨 먹는 것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으로 구워 먹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와, 오늘 신문지 통닭 만들어 봤는데요. 너무 기가 막힌 진짜. 오늘 신문지 통닭 구이를 만들어 봐서 먹어봤는데요. 와, 굉장히 잘 익었습니다. 겉은 바삭, 속은 촉촉, 혓바닥은 거들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도 맛있는 시골 간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리티비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